레드 카펫?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봄꽃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봄바람처럼 포근한 노래를 발표한 두 분 모셨습니다. 비즈니스 동료로 만났지만 이제는 인생 절친이 되어버린 여성 듀오 다비치 최파타로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야. 왜요? 다비치가 내 앞에 있다니. 언니.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메이크업이나 이게 너무 좀 상업적인 약간 진짜 무대에 다비치가 딱 나타나셨는데요. 아니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또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고요 땐 좀 편안하게 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모습도 너무 예쁘거든. 그렇잖아. 알잖아요. 예, 민경이 알잖아. 감사합니다. 뭐 자기의 뭐 이런 생얼 버전도 괜찮고 이렇게 메이크업한 버전도 좋고. 근데 오늘 딱 가수 두 분이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 약간 가수 메이크업 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가수 메이크업 하고 왔어요. 우와. 우리 혜리는 처음이에요. 그치? 결혼하고 나서. 맞아요. 결혼 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라디오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인사 좀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이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치의 막내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또 리더. 리더입니다. 막내고. 막내고. 네. 네. 아, 다비치가 최파타에 놀러 온 게 3년 만이라고 해요. 진짜 오래됐다. 한참 코로나 막 난리였을 때 왔었어요. 오, 3년 만이야? 그러니까요. 네. 진짜 시간 빠르죠, 언니. 그때 마스크 쓰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와가지고. 어머. 기억이 안 나. 나는 더 좀 한 1년 반 정도 됐나? 막 이랬는데. 와. 그래요. 우리 김정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점심은 최파타와 함께 김치 말고 다비치. 민경 언니, 혜리 언니 점심 시간에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다비치. 아, 이게 무슨 얘긴 통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 때 같이 관객분들이랑 사진을 찍어요. 추억을 좀 남기려고. 그랬을 때 이제 김치 말고 다비치 말고 다비치 이렇게 괜찮은데? 하는데. 다비치 하니까 이걸 올라가는데요? 하고 있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걸 기억해 주셨네요. 그러네. 반갑습니다, 다비치 이런 거. 네네. 안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모니카. 안녕하모니카. 강민경이죠, 다비치. 그런 것처럼. 김효진 씨가 두 분 보려고 비 오는 야외 테라스 카페 앉아서 분위기 잡고 보라 켜고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은 다비치. 그리고 다비치는 왜 이렇게 좋아하지?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팬들이 많은 이러면 것 같아요. 섭섭한가? 섭섭한가?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성 팬분들이 조금 더 저희는 많지 않나. 네. 어때요? 물론 이제 남성 팬분도 엄청 많겠지만 남성 팬이 더 많다, 여성 팬이 더 많다 이럴 때 확실히 데뷔 초에는 여성 팬분들보다는 남성 팬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성격이 좀 보이고 이러니까 여자 팬분들이 많이 이제 좀 유입되지 않았나. 형님 하면서 형님이야. 좋아합니다, 형님. 이광욱 씨가 다비치 두 분은 서로 눈 마주치면 빵빵 터지는데 오늘은 어디서 터지나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뭔가 그냥 사소한 거 하나에 꽂히면 그게 둘이 터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왜냐면 오래돼서 그냥 사소한 것만 봐도 입이 삐죽하는 사람도 있는데 꼴뱅이 싫은 거 보다 그거보다 훨씬 낫죠. 그렇죠. 너무 좋은 거지. 네. 근데 정말 처음에는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였잖아요. 왕 비즈니스. 그렇죠. 노래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네. 그러고 나서 몇 년이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연습생 생활 한 3, 4년 정도 했는데 그때 정말 둘도 없는 사이가 됐죠. 그리고 데뷔하면서도 굴곡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더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무슨 굴곡이 많았지? 그러니까 데뷔가 계속 미뤄졌어요. 네, 데뷔한다 그러고 미뤄지고 데뷔한다 그러고 미뤄지고 속상해. 그러면서 이제 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의지하는 거죠. 연습생 생활 동료애가 이제 뿜뿜 생기면서 될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쵸? 좋더라고요. 구민우 씨가 네, 민경님 지난번에 최파타에서 들려주셨던 오빠 이름 레전드 썰 너무 웃겨서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먼저 우리 민경 씨가 얘기를 하고 우리 8009님 거를 소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예.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네. 예전에 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굉장히 레전드 짤이 최파타 짤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짤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사연을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사인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저한테 사인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신호입니다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신호를 적어드렸어요. 예, 그래서 저의 오빠랑 이름이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네 이름이 똑같아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잠깐만 내가 뭐라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똑같네요. 그래서 오빠분이 혹시 강신호 그럼 씨겠네요. 아 그쵸 그분이 저희 오빠 이름을 어떻게 하세요? 귀신 본 듯이. 맞다 언니가 더 잘 기억하네요. 저는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아 그러네 맞다. 아 근데 우리 지금 엔지니어 감독님도 신호 감독님인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감독님께서. 아 저분이에요?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감독님이 아니셨어요. 최바다 감독님이 아니셨었대요. 오. 그때 보내셨는데. 나는 지금 너무 또 다른 사람이자고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도 이름이 신호인데 어머 그러니까 이제 신호라고 들어서 오빠 이름이 똑같네요 했는데 저희 오빠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멍청이 짤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우리 지금 엔지니어 감독님 여동생분이 이제 사인을 받은 거였구나. 아니요 아 본인이 직접 본인이 받으셨는데 본인이 받으셨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에 그걸 금방 잊고 저희 오빠랑 이름이 똑같아요라고 제가 먼저 말을 해놓고 아 그러면 이제 오빠분 성함이 강신호시겠네요 이랬더니 이제 저희 오빠 이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정말. 어머 근데 우리 오빠 실명이 막 나가버렸네. 그래 강신호. 그래 본인한테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우리 저기 8009님이 그러니까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 번호예요? 아까 뭐 이렇게 어렵게 썼어? 그럼 엔지니어 감독님이라고 하면 되지. 나는 그랬고 계속 본인 등판 막 이래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아 만난 거야 바깥에서 막 이러면서 막 어려워졌네요. 예. 점점 더 미국 속으로 점점 더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네. 네. 자 우리 5387님이 와 가위바위보 자, 와 다비치 언니들 비겼는데 지가 있네요. 네, 하세요. 네.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세요. 와 다비치 언니들 전 고등학교 때 라디오에 사연 올려서 사인 CD 받은 좋은 추억 있어요. 혜리 언니 결혼해서 슬펐지만 아직 민경 언니 안 갔으니까 괜찮아요. 아, 슬프셨구나. 뭐 왜 슬퍼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데. 축제. 우리 혜리 씨는 엄청 행복하겠네요. 언니 근데 살짝 퍼즐을 주시고 여쭤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게 남다르네요. 질문이. 왜 그러냐면 지금 신혼이잖아. 1년이 신혼이면 깨가 쏟아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너무 신혼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네네. 이제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제 뭐 아침 준비도 하고 막 식사 준비도 하고 말이에요. 아침 준비 이런 건 안 해요? 저희 오빠는 아침을 다행히 간헐적 단식하시더라고요. 안 챙겨 먹는 다행히. 아 그게 결혼 같아서. 조건에 들어갔어요? 뭐, 조건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네네네. 자 우리 민경 씨는 또 뭐 이럴 때 꼭 하는 얘기 있잖아. 뭐 저한테 오죠 이제 질문이. 부러워요. 뭐 언제 갈 거예요. 언제 뭐 가세요? 이런 거. 예, 예, 예. 민경 씨는 안 가요.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세트 질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어때요? 저는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언니.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재밌는 일이 아직 너무 많아서 그걸 이길 만한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가지고. 그치 뭐 그때가 돼야 연이 맞아요. 돼야겠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전 최대한 좀 늦게 가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다비치가 지난주에 신곡을 발표했잖아요. 예, 벌써 듣고 감상평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다비치 편 너의 편이 돼줄게 이 노래 읽어주세요. 예. 나는 다비치 편 너의 편이 돼줄게 이 노래 이상해요. 경쾌한데 감미롭고 들을 땐 행복한데 다 듣고 나면 찡해지는 신기한 노래. 어떻게 이런 명곡을 들고 온 거죠? 이러니 내가 언니들 사랑하지. 나는 영원히 다비치 편이야. 하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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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벌써 다 들으신 거잖아요. 네네. 전곡을. 감사합니다. 중인 다코야키님 이번 신곡 딱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 노래다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딱 있잖아. 있잖아요. 맞아요. 예, 예. 네. 게다가 저희는 어쨌든 둘이니까 혼자만 마음에 든다고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같이 노래를 쭉 듣고 있었는데 받았던 노래들을 이 노래에서 눈이 딱 마주치면서 이거다 해서
아, 그러면 진짜 이렇게 어떤 곡이 있을 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나는 너무 좋은데 혜리는 또 너무 싫고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럴 때도 있었어요? 있죠 있죠 어, 그럼 그럴 땐 조율을 어떻게 해요? 조율을 조금 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설득을 좀 시키거나 아 그렇지 그렇지 네네네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타당하면 좀 마음이 기우는 정도로 근데 너무 좋고 너무 싫고까지의 간극은 없는 것 같고 그치, 어, 그 정도 뜨뜻미지근한 반응 일 때는 서로 좀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분들이 계시니까 네. 다수결 예. 네, 의견이 저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게 있죠. 그런 의견이 그런 감이 좀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신곡 너의 편이 돼줄게. 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노래입니까? 네. 봄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고 저희는 다비치표 위로송이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신스팝 느낌이 나요. 옛날 추억이 좀 떠오르는 청춘 드라마 같은 약간 막 괜히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자전거 타야 될 것 같고 그런 편곡을 좀 해봐서 네, 좀 되게 힘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희는 네. 응원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듣자마자 좀 힘이 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작사를 직접 하셨어요 두 분이? 네네네. 보통 다 같이 하는데 이번 거 할 때 유독 좀 저희도 기분 좋게 막 재밌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뭐 각자 이름을 쓰지 않고 다비치라고 하면 네, 저작권 수입은 어떻게 반반씩 나눠요. 반반. 왜냐면 네. 똑 떨어지게 반이라서. 아.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한 줄 한 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요 파트 써, 내가 요 파트 쓸게 요게 아니고 네. 한 줄 한 줄 다 같이 그치. 서로 컨펌을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진짜 네,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다비치군요. 네네. 네. 자 박지혜 씨가. 박지혜 씨가 이번에도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나왔네요. 뭔가 가슴 속에 기분 좋아짐과 동시에 뭉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뭐 지금 들으신 분이 뭐 이렇게 찬사를 보내주니까 일단 노래를 한 곡 예 들어보고 하죠. 예예예. 자 DJ처럼 네 소개해 주세요. 네. 다비치가 부릅니다.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올게요.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다비치 신곡 너의 편이 돼줄게 듣고 오셨습니다. 너무 좋다. 와, 진짜 어머, 박예권 씨가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했었는데 네 전주 멜로디가 되게 설레서 하이틴 드라마에 나올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벚꽃이 휘날리는데 수도가에서 막 요즘 수도가 없냐? 수도가 얘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니 아, 수도가 학교, 학교가 배경이니까 학교 수도가. 수도가에서 수도가, 막 수도가. 이렇게 땀 흘리고 물 같이 마시고 아 좋다. 전소희 씨가 이 노래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연인에게 하는 노래 같았는데 듣다 보니 아기를 위한 노래같이 느껴지네요. 육아 중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치 아기한테도 너의 편이 돼주고 싶으니까 그치 그치 솔직히 아기한테 편 되어주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 있잖아요. 가족이 제일 큰 예. 편이니까 구민우 씨가 유부녀가 왜 때문에 여자 둘에게 설레이죠?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애 맡기고 콘서트 가게 올해도 콘서트 해주세요. 인지영님. 인지영님. 아, 인지영님. 네. 올해도 콘서트 할 거죠? 해야죠. 야 다비치는 진짜 노래 잘하니까 뭐 겁날 게 없다. 그치? 노래가 되니까. 너무 겁나요. 제일 겁나요. 너무 언니 겁나요. 콘서트가 제일 겁나요. 겁나요. 진짜. 네. 콘서트는 겁나고 설레고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네 씨가 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월요일 야식으로 묵은 닭볶음탕 화요일은 백순대 추천해 주셨는데 아 이거 고민해야 되겠네. 수요일 야식은 어떤 게 좋을까 추천. 와 아, 수요일 야식 좋아요. 아니 수요일 야식 수요일 야식 2부에서 알려주세요. 그래도 채널이 안 돌아갔지. 자 수요일 야식 기대해 주세요.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최하정의 파워타임 2부 시작했고요. 다비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아유. 네. 아. 아까 수요일 야식을 추천해 드렸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야 확실히 선수다. 그다음 쫙 나오는데 어떤 요일별의 그 강약 조절이 너무 잘 되고 아. 또 가수라서 언니 강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죠. 네. 확실히 고수가 나타났다라는 고수 느낌이 나. 아, 언니 앞에서 어떻게 감히 고수를. 자 수요일 야식 네 어떤 수요일 거? 야식은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어제까지 좀 헤비한 음식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장도 위도 쉬어야 되니까 오징어 회 조심스럽게 아, 너무 맛있겠다 추천드립니다.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오징어 회집에서 오징어 튀김도 좀 주잖아요. 아 예예예 예, 예. 튀김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날씨가 좀 요새 따뜻해졌잖아요. 어제부터 그래서 팥빙수 하나 후식으로 예. 가드시면 어떨까. 좋습니다. 아우 벌써 달달하게.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예.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 뒤굽니다. 아, 뒤굽니다. 뒤굽니다. 죽었다 뒤굽었어. 지금 오징어 회를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금요일은 이제 또 헤비하게 먹을 거니까 그쵸 그쵸. 수요일 스토리가 목요일 있어요. 스토리가 해야 있죠.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금요일은 또 술도 좀 마시고 좀 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극적이고 빡빡 넣어줘야 되니까 수요일 목요일은 좀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가면 어떠실까. 아, 오징어 회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요. 야, 우리 민경이는 남자들이 좀 무섭겠다. 왜냐면 너무 많이 알아. 와, 너무 항상, 많이 알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매력적이야. 어, 근데 뭐 빈틈이 없어. 잘못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금요일은 달려야 된대.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또 가볍게. 가볍게. 와, 맞아, 근데 오징어 회 너무 좋네요. 네네. 너무 좋네요. 이 영래 씨가 다비치 분들도 야식 드시나요? 이슬만 먹고 사시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니까 늘 이슬만 먹는 사람처럼. 네. 아, 야식 두 분 좋아하죠. 중에 누가 더 식성이 좋아요? 식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작게 먹는데 좋아하는 음식들은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 종목들은. 아 적게 먹어요? 아 딱 먹다가 놓는구나. 근데 언니 진짜 미안한데 자주 배고픈 스타일? 저는 그래요. 조금 자주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 아웃. 여러 메뉴 먹는 거 좋아하고 아웃. 약간 해리 아웃. 예, 민경이는 적게 먹는다는 표현은 조금 어울리진 않는 것 같고요. 그냥 좋아하는 걸 좀 파는 쪽인데 아. 한 번 먹을 때 끝을 보는 거죠. 한 메뉴를. 쟤는 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고수 같아. 어, 조심해야겠다 오늘. 죄송합니다 언니. 아, 언니 옆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냥 판대. 네. 파요 주장창. 네. 좋아요. 오늘 이제 다비치의 신곡으로 우리 곁에 와줬는데 너의 편이 돼줄게 들었습니다. 가수는 이제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해본 시간입니다. 다비치 분들 오늘 최파타 가족들의 편이 되어줘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른바 다비치의 파리파리 상담소. 아 이런 거. 오, 파리파리 상담소. 상담 잘해줄 것 같아. 아 상담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상담. 아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그쵸 열심히. 근데 상담이 뭐 다른 게 없고 네. 사실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면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오징어 회 떨어지면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또 채워놓고 이런 게 사실은 너무 안 편하다. 그래. 너무 마음 편하다. 정말 그거야. 이미 행복하다. 그치. 이미 다 치유가 되네요. 이미 자리가 지금 상상이 됐어. 그러니까. 그래 막 또 조언한답시고 이상한 얘기 늘어놓는 그럼, 것보다 그냥 사이만 그냥 냉랭해지는 거야. 그냥 간장 떨어지면 간장 쏙. 언니. 어머 언니. 고추냉이 가서 잘 개어주고 이미 치유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 뽑기통 있죠. 뽑기통. 예, 네. 네. 그 안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비치 앞으로 보내주신 고민 쪽지가 들어있습니다. 저 가볍게 네 하나씩 좀 볼게요. 자, 해리부터. 네, 읽어볼게요. 예. 나 혼자 살래님. 같이 사는 친구가 저랑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요. 아. 저는 아침형인데 친구는 새벽형. 이제 그만 갈라서고 싶은데 친구한테 말하면 서운해할까요? 두 사람이 처음엔 같이 살았죠? 아니요. 저희는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각자 집에서 살았어요. 가까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연을 막 깊이 공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친구한테 말하면 당연히 서운해하겠지만 말 안 하다가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멀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듣는 순간 또 아 이러면 안 된다 MBTI하게 또 생각이 나요. 어. 네, 만약에 그분이 T라면 굉장히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아, 상대방 친구가 아, 예, 예.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아 그래 하고 되게 몇 년 같이 있었대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막 좋아서 살다가도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싫은 게 아니라 너무 패턴이 다르고. 맞아요. 한 패턴이. 사람은 계속 청소하는데 한 사람은 계속 늘어놓고 뭐 스타일이 이러니까 나 원래 스타일이 이래. 뭐 이러면 이게 이제 길게 되면은 이게 힘들죠. 조금 힘들지. 힘들지. 근데 두 분은 되게 특이하다. 원래 집이 가까워도 네네. 막 핑계로 네. 막 어, 엄마 가수는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뭐 둘이 살 수도 있을 법한데 각자 사신 건 근데 본능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서로 오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막 귀찮잖아요 또 막 또 가서 또 뭔가 집이 또 하나 생기고 나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또 그냥 아, 별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집도 가깝고 뭐 굳이. 아, 그래서 네, 근데 네, 연습생 네. 때는 뭐 하여간에. 근데 사실 네. 사는 거만큼 연습생의 그 연습실에서 연습실에서 거의 네, 그쵸, 매일을 그쵸. 집에서 잠만 자고 나왔으니까. 네. 아 근데 이분 진짜 고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고민이야. 네, 근데 이거를 아침 서로 패턴이 다른 거를 맞춰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갈라서고 싶은데라는 본인의 정답이 벌써 나왔잖아. 근데 이건 맞출 수 없어. 그래, 어떻게 맞출 그래. 건데? 그리고 이미 마음이 갈라서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섰는데 어떻게 또 이거 그러니까. 네 마음을 물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은 일단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말은 해야 돼요. 서운해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냥 얘기하죠. 이거 어, 어차피 네. 끝까지 갈 게 아닌데. 네네네. 그냥 오히려 앞뒤 사족 붙여서 가는 것보다 미안한데 우리 진짜 패턴이 너무 달라서 이제 그만 같이 살자. 팩트는 말하되 좀 네. 다정하게 얘기하면 오징어에 그 정도는 어른인데 받아들여주지 않을까요? 그치 그치. 네, 무슨 뭐 싫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작 더 빨리 헤어져야지. 맞아요. 그치? 아 그러네요 언니. 그것도 뭐, 맞네요. 예. 아니 그래서 닉네임이 나 혼자 살래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그 혼자 있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요. 어, 필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진짜. 남자들이 그렇게 차에서 있고 화장실에서 있고 이런 게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면 그 혼자의 독립된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맣게 칸을 해서라도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혼자만의 그 공간이 엄청 중요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치. 뭐 결혼 생활도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좋아, 자, 다음 고민. 다음 고민 뽑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머. 뭘 하나 버렸어. 예. 버려버렸어. 네. 웨딩 파서블님. 1년에 한두 번씩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이 5월에 결혼하는데요. 청첩장을 안 주네요. 결혼 소식도 지인 통해서 들었어요. 친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떡하죠? 결혼식 갈까요 말까요? 허! 이거 너무 이거 난 쉬운데 안 줬으니까 네, 안 가면 되잖아요. 그래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분은 친한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데 가주면 또 감동이잖아. 아 근데 언니 결혼식을 하는데 만약에 그치. 뭐 진짜 소규모면 사실은 이해는 되죠. 근데 되게 크게 열었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다. 이거는 사실 다 생각한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그치. 근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속적이 아니더라도 이럴 때 연락을 안 해주면 고맙다고 느낄 것 같은데. 보통은 왜냐면 부담 주기 싫으니까. 왜냐면 1년에 한두 번 만났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쵸, 저, 그쪽에서는. 아 근데 본인은 그래도 친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청첩장 안 받으셨으면은 안 가시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요? 김두현 씨가 안 가고 안 주면 됩니다. 안 그리고 주면 나중에 만약에 만나면 그때 아 그것도 좋네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뭐, 내가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좀 미안해서 밥이나 먹자 그럼 그럴 때 선물 주고 이러면 더 빛날 것 같은데요. 네네. 굳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 네, 가지 마십시오. 그죠. 두 분도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청첩장을 사실 받아도 고민되는 사이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아, 가는 게 맞나? 맞아, 받았음에도. 맞아. 그러니까. 네, 네, 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해리? 할까 말까님이 5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때 한 달 사귀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여사친으로 진짜 그냥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다는데 진짜 해도 될까요? 저는 진짜 마음이 없는데 나중에 뒤탈 생길까봐 고민이에요. 에? 뒤탈이 왜 생기지? 그러니까 사귀었던 친구가 만약에 잘 돼서 사귀었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너 얘랑 사귀었었어? 사귀었는데 나한테 소개시켜준 거야? 소개시켜줬고 나랑 지금 또 사귄 거야? 근데 그걸 알고 해주시는 거 아닐까? 누가? 그 저기가? 저기 누가? 그 여자 한 달 사귄 여자친구가?
어, 근데 이거 와 근데 되게 화끈하시다. 한 달 사귀어도 사귄 건 사귄 건데. 그렇지. 그렇지. 진짜 서로 마음이 한 달 아니라 일주일만 해도 왜 언니. 그때 그 느낌이 다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리고 썸만타도 불편한데. 그러니까. 근데 굳이 먼저 왜 소개를 시켜 주신다고 한 거지? 오지랖이지 뭐. 아. 네. 성격이 좋으시네. 그러니까 저는 전 여친한테 진짜 마음 없는데 나중에 뒤탈 생길까봐 고민이에요 하시면 안 하는 게 낫죠. 네, 그 안 받는 게 낫죠. 그죠. 친한 예. 분을 소개시켜 주실 텐데 예, 또 예, 나중에 예. 말 나오면 조금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일단 저희 사진이나 이런 거 좀 보시고 SNS 주소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단칼에 자르시는 것보다는 뭐.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인연이 소중한데 현실적이다. 네. 어 그래 그래. 네, 뭐 본인이 해주겠다는데. 네. 근데 뭐 지팔자 지가 꼰다는 말 있잖아요. 지팔자 지팔자 명언이네요. 예, 느낌 예. 이상할 때는 또 뭐 아, 쎄한 거. 그러니까 쎄한 거 쎄한 게 맞아요 네, 보통. 예, 예. 네. 맞아 맞아. 자 우리 댄서게님이 네 설의 목소리가 가장 빛나는 노래 한 곡씩 추천해 주신다면. 네, 어 저는 어 이 저번 앨범에 있었던 둘이서 떠나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팡팔의 앨범에 네. 그 곡에서 민경이 목소리가 좀 어. 네 빛이 나지 않나. 그렇구나. 그럼 네. 민경이가 생각해. 저는 다비치 데뷔 곡이었는데 미워도 사랑하니까라는 어. 곡이 있어요. 어. 진짜 15년 된 노래인데 이 노래를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 받았을 때 제가 학교 화장실에서 그 노래를 들었어요. 언니 목소리로. 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했나요? 뭘? 왜냐면 어디서 들어요 그거를. 어. 학교 화장실에서 어. 들어야지. 고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뭐, 교실에서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언니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감동을. 좋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 둘이서 떠나요. 둘이서 떠나요. 네. 요거 먼저 듣고 또 들어볼게요. 네. 1571님이 비가 와서 그런지 노래도 토크도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네요. 유후!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죠? 네. 살짝 오고 있어요. 오늘 또 이건 또 난리가 났네. 김다혜 씨가. 냉동실 오징어 해동하러 갑니다. 아. 오징어 숙회로 갈게요. 아, 네. 좋다 좋다 좋다. 그렇지 않아도 네. 아까 또 민경이가 또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그렇죠. 예. 아 그래 비가 오니까 회보다는 또 숙회 좋네요. 아 그러네. 아, 비가 내리니까 아 숙회 좋다. 아, 또 생각이 또 아, 깊으시네. 아, 야들야들하게 해가지고. 어, 정관이 씨가. 요즘은 댄스 노래뿐 아니라 발라드도 동료들이 챌린지 많이 하더라고요. 신곡 너의 편이 돼줄게 이 가수가 챌린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동료나 선후배 가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화정 언니가 너의 편이 돼줄게 너의 편이 돼줄게 어, 좋다, 좋다. 홍성민 씨가 오늘 너, 예, 예. 어. 제가 했잖아요. 오늘 두 분 덕분에 텐션이 확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두 분도 빡빡한 스케줄에 힘들고 지칠 때 텐션 끌어올리는 각자의 꿀팁 있으세요? 어, 텐션 끌어올리는 꿀팁 많지 않아요? 자신들의 콘서트 영상 같은 거 보는 것도. 오, 그건 텐션이 아니, 내려갔네요, 아니, 언니. 아, 그래요? 네. 막 초심을 다지고. 아, 아니, 아, 그럼 아니,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 그래, 그래? 어, 저는 빨간 떡볶이 먹습니다. 오! 세상에서 제일 매운맛으로. 극강의 매운맛. 소리치시잖아요. 소리요? 뭐, 아, 뭐 좋다. 아, 이런 그리고 거. 기분 좋다를 계속 외치세요.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냥 네. 아 기분 좋다 이걸 어, 계속해요. 어. 네. 그러면 사람이 말 따라 기분이 바뀐다고. 민경이가 소주 선전 광고 한 적 있었나? 소주는 한 적 없고 소주를 많이 마시긴 했는데 어. 선전을 한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어, 아 근데 소주 광고 어울리는데. 아, 기분 좋다. 어. 기분 좋다 이런 거 하면서 예.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 오히려 그런 기분 거 좋죠, 좋죠. 네. 말 많이 하고 매운 떡볶이 먹고. 매운 떡볶이 해리는. 저는 딱히 뭔가 올리려는 짓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냥 그런 대로. 그럼 자기가 알아서 또 어, 올라오면 또 하니까. 어, 네, 남편이랑 하시네요. 놀고 남편이랑 어. 놀고. 네. 네. 올라가죠. 좀. 네. 언니는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강아지 준이랑 어, 놀고 맞아 맞아 어. 그래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리고 준이 한번 안으면 그냥 먹는 거 발냄새 한번 맡아주고 발냄새 어, 이런 거 맞아 진짜 그냥 완 완벽한 네, 세상인 것 하면 같아. 뭐. 맞아, 맞아, 저희도 맞아. 다 반려견 있거든요. 아 정말.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한 번씩 불러주자. 감자야. 네. 후지야 보고 싶다. 준이야 오늘 유치원 잘 가라. 네. 자 아까 우리 민경 씨가 추천한
우리 해리의 목소리가 빛나는 노래 미워도 사랑하니까 들으면서 두 분하고 인사할게요. 너의 편이 돼줄게. 정말 빅히트. 요즘은 히트라는 말 쓰나? 히트다 히트. 히트다 히트. 네. 자, 콘서트도 잘하시고. 아, 콘서트 할 때 한번 와요. 콘서트 오케이, 언제 네, 초대해 주세요. 아마 연말에 할 것 같아요. 연말에. 네. 연말에 뵙겠습니다. 언니 우리 1년에 두 번은 돼요. 언니. 언니. 시기가 그렇지만 네, 두 번은 뵙겠습니다. 네. 콘서트 네. 전에. 네. 또 자주 보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와 주신 다비치. 네. 아, 풀메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어지는 3부 피식대학과 함께 할게요. 나만 사랑한다면서 우리 사랑 모두 거짓말이니 네가 내게 이럴 줄 몰랐어. 에러.